아이돌 팬이라면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다는 굿즈. 응원봉부터 텀블러, 담요, 잠옷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이런 아이돌 굿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BTS 캐릭터 타이니탄의 굿즈를 만들고 있는 디스이즈잇의 강지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계약된 상품으로는 의류나 파자마, 그리고 이제 텀블러, 그리고 담요 뭐 이런 상품들로 위주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아티스트분들도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도 좀 재사용 가능한, 리유저블 가능한 그런 상품 위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돌 팬들 사이의 트렌드는 친환경. 포토카드 수집을 위해 수십 장씩 앨범을 사고 버려졌던 일명 앨범깡도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고, 친환경 수제를 활용한 앨범을 만들거나 실물 앨범 자체를 없앤 플랫폼 앨범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비싼 가격에 손짓 사기가 망설여지기도 한데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저희가 원가를 높여서라도 캐릭터의 퀄리티를 높여서 아티스트 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고 디자인을 하는 부분과, 또 저희는 라이선시 계약으로서 비용도 지불을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은 이제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돌아가는 거고 선순환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BTS 양말이라고 나오는 상품을 보면은 정말 방탄 캐릭터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와요. 중국 생산으로 대량으로 짝퉁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비용 없이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싸게 싸게 많이 팔아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제작 판매를 하는 공식 굿즈와 달리 비공식 굿즈는 사용권 계약 없이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캐릭터, 앨범 이미지 등을 통해 굿즈를 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과 캐릭터, 로고와 같은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활동을 하려면 그에 맞는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죠. 최근에는 아이돌의 사진과 공식 굿즈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판매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소속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비공식 굿즈가 엄청납니다. 보면은 다 없애버리고 싶고, 다 쓸어버리고 싶고, 다 신고 누르고 싶고. 소비자분들하고 라이선서분들하고 라이선시인 저희들하고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비공식 굿즈의 유통이 근절되어야 하는 건 비단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문화산업으로의 확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최근 K-POP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매년 적자였다가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죠. 우리 사회는 이제 물질적 성장 중심 사회에서 문화적 활동이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문화경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경제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기초가 콘텐츠, 즉 창작자들의 저작물이죠. 이 저작물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시스템이 바로 저작권 제도이고요. 그러므로 이 문화경제 사회에서 우리 저작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저작권 의식을 바르게 확립해야만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저작권 의식이 국익에도 창작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는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굿즈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굿즈를 만들어 본인이 소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은 자신만을 위한 굿즈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뽐내보자고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나아가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콘텐츠 소비 습관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우리 문화 경제의 경쟁력, 그 출발점은 저작권에 있다는 사실! 다들 기억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